자,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, 나름대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이게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없고,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, 누구나 죽기 때문에,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잘 죽으려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, 그럼 잘 산다는 게 뭘까?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,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슴에 응어리가 좀 없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자꾸 이제 누구를 또 원망하게 되고, 누구를 이렇게 이제 미워할 수도 있고 하는데, 이게 이제 다 응어리로 남더라고요, 가슴에.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,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이게 용서가 또 돼요, 사람들이.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용서할 수 없을까,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한때는 이렇게 이제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,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, 그러니까 자기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괴로운 거죠.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 바로?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, 바로바로 용서할 수 없을까?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바로 용서할 수 없을까?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으로 만들자고 한번 해봤는데,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바로바로.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는 말도 있는데, 근데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, 자기한테 큰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줬는데 그것도 이겨내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, 그런 분들하고는 또 친구가 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의 리서치가 있었는데, 연구를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,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된다. 하고 싶은 대로 못산게 가장 또 후회가 된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, 그게 가슴에 남는 거, 이 응어리진 것들 있잖아요. 누구를 막 미워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또 빌어야 되고,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면 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,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. 그래서 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지 않도록, 그러려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바로바로 용서할 수 있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항상 이 가벼운 상태로 만들어서 누구라도, 누구를 만나더라도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러려면은 또 자주 연습을 해야 되고,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잘 죽는다는 거는 진짜 행복 중에 행복이고, 아무리 물질이 이제 풍부한 것은 기본, 의식주라든가 물질이 풍부한다,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면 좋은데 기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? 잘 죽을, 항상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.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.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속에 일단은 이 가슴에 응어리가 없어야 되겠다. 요거. 요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, 첫 번째로. 그리고 이제 자기가
어디로 돌아가야 될지,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, 요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요거를 알아채기가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, 뭐,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천국 지옥이라든가, 뭐, 서방 극락 정토, 요런 데로 간다? 요거하고는 좀, 글쎄요. 이렇게 이제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는 거,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. 알아채기가.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자기소개 응어리를 없애는 거. 항상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있다 보면 사람을 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가슴속에 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잘 죽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거죠.